안녕하세요. 배우락에서 토목기사를 강의하고 있는 박용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첫 단추를 잘 꽂아야 됩니다.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락을 선택하신 겁니다. 배우락을 선택하신 거는 참 잘 꽂았어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단추를 차곡차곡 꽂아 나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이 이제 토목기사 필기거든요. 그래서 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준비를 좀 효과를 높일까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과목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하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 공부 초기에 유의할 사항들이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내용들은 다 그 챕터 제가 설명을 다 할 텐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과목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이 6과목을 우리가 그러면 다 어떻게 합격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의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가 되죠. 이제 3학년을 맞춘 상태니까. 그러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이 과목은 공부를 잘했어. A학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과목도 있고, 나는 이건 C뿔이야. C뿔인데, 이상하게 마음은 땡겨. 이런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C뿔 과목이 나하고는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을 잘 봐서 A뿔 맞은 거, A학점 맞은 것도 중요한데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이상하게 이 책은 손이 가, 아니면 열어보고 싶어, 아니면 공부를 해도 좀 무난해. 그런 과목 없어? 없으면 안 돼. 그럼 큰일 나. 여러분들 공부를 쭉 하시면서 난 이상하게 토질이 땡겨. 난 이상하게 철근이 땡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과목들이 내 주 과목이 돼야 되고 그 다음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 합격해서 자기 지금 취득하는 이유가 뭐예요? 취업하기 위해서잖아요. 취업을 한다. 목적이죠. 여러분들 뭐 정규직 된다. 정규직이란 표현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내가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잡을 갖고 하시는 건데 한 30년 근무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을 갖고. 그런데 내가 이상하게 땡기지 않는 과목 쪽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이제 미리 먼 미래지만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난 이런 회사에 취업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염두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죠. 이 6과목 중에 우리가 어떤 형태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려고 하냐면 제가 첫 번째 말하는 게 좀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기본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충실하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저도 자격증을 취득했을 거예요. 아주 예전이지만. 예전이지만 저도 자격증을 취득했죠. 여러분들 나이에. 그때 저도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학원 다니면서 뭐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어떤 선생님들은 책을 갖고 와요. 갖고 오는데 교탁에 놔둬. 우리 어디까지 했지? 뭐 어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막 그냥 술술술술 해. 우와, 천재야. 내가 볼 때 어떻게 저럴까? 제가 20년 강의를 딱 했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손에 들고는 있지만 어떻게 제가 수업하죠? 놓고 하죠. 저도 어느 순간 되니까 책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책을 왜 안 볼까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머리가 되게 좋냐? 우리 친구들이 그 얘기 들으면 아마 뒤로 넘어질 겁니다. 저 머리가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내가 책을 안 보고 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요.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뭐냐? 먼저 내가 어떤 걸 하든 정의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정의. 그래, 이게 정의야. 이 내용을 이게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의. 정의를 파악하는 거죠. 그 정의를 파악하고 나서 그럼 이제 분류해봐. 뭐 기계에 대한 분류를 하든 뭐 방법에 대한 분류를 하든 그럼 분류를 쭉 세부보다 보면 이제 종류가 나와. 이런 세부 종류들이 쭉 나오죠. 파악해. 다 파악해. 그럼 종류를 다 파악하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 각각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에 대한 내용이 쭉 이제 설명이 되겠죠. 내용 설명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용을 쭉 정리를 해. 그러고 나서 뭐 어떻게 방법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 이제 각 챕터마다 이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는 거야. 쭉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뭐 내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의하자. 뭐 유의사항이라든지 오답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다 각 과목별로 과목별의 소챕터를
시간은 걸려요. 내가 그걸 정리하는 거. 내가 이걸 공부했는데 이걸 왜 정리하고 있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리해놓잖아요. 시간은 걸렸지만 책으로 복습은 못합니다. 내가 1장, 2장, 3장, 4장 공부했어. 5장째 공부할 차례야. 근데 아 1장 내용이 가물가물해. 그럼 다시 책을 열어요? 빠른 시간 안에 공부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정리해놓은 게 있으면 수시로 볼 수 있어요.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각 챕터 끝나면 한번 보고 또 2, 3챕터 끝나면 앞에 거 다시 한번 쭉 아 이런 거 배웠지라는 식으로 또 길 다니면서도 볼 수 있고 뭐 어디 다니든 그냥 화장실 가서도 이걸 볼 수 있고 자꾸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책을 놓고 수업한다 그랬잖아요. 20년 강의했다 그랬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보다 책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최소한 20번은 더 봤지 않을까요? 시험 3번 있잖아요. 그럼 3번 강의할 동안 3번을 봐요.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라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기 전까지 저처럼 많이 볼 수는 없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을 이기는 건 자주 보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건 아, 난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쁘지라고 타박할 게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안 봐서 못 외우는 거예요. 두 번 봐서 안 외워지고 세 번 봐서 안 외워지고 네 번 봐서 그렇게 안 외워지면 계속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토목 할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봐줘야 알 수 있다. 안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하실 때 아, 난 전공 과목에 약해. 나 이거 이런 과목은 싫어.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할게. 아주 간략하게 하는 거야. 막 복잡하게 디테일하게 쫙 써놓고 책처럼 똑같이 뺏겨라. 이게 아니라 아주 간단간단하게 적어놓는 겁니다. 그거를 자주 보는 거야. 그럼 보다 보면 아, 여기 조금 부족하네. 그럼 조금 부족한 걸 다시 더 적어놓게. 공간 띄엄띄엄띄엄 두면서 자꾸 보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연습해보시면 아 정말 괜찮구나라고 하는 걸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마음이 급한 건 알아요. 마음이 급한 건 아는데 각 과목별로 다 있단 말이야. 그럼 과목별로 있는 것을 전체를 다 볼 줄 알면 좋은데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거냐면 나무 하나하나야. 이 나무 하나하나에 너무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해요. 얘들이 막 이 문제 하나 풀었어. 막 이 문제 푸는데 막 2시간, 3시간 걸려. 그러면 아 뿌듯해. 근데 우리가 본 건 요 하나예요. 하나. 산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어떻게 내? 이렇게 막 두세 가지를 내. 한 문제 푸는데. 한 문제 푸는데 두세 가지 공식을 이용하게 해. 그럼 나무 하나도 아니잖아요. 너무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려고 하지 마요. 다 모여서 그게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래 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가서도 1분 10초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나오거든요. 한 문제를 막 30분, 1시간 푼다는 건 학교 문제. 학교 문제. 그런 거니까 너무 막 목숨 걸지 마. 한 문제. 못 풀겠어? 넘어가 버려요. 그런 건 포기하세요. 네, 그런 게 어떤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나는 아,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아, 나 왜 안 되지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훌륭하시고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대신 왜 합격을 못하냐?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제가 공부 초기 유의사항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기본에 충실하자. 즉 내가 어떤 형태에 대한 것을 좀 정리를 해서 전체 책을 다 다시 보는 건 힘드니까 기본에 충실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형태를 정리하시면서도 또 어떻게 하느냐? 정리를 하든 공부를 하시든 볼 때 너무 사소한 거에 목숨 걸면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얘는 전체 과목 중에 하나의 일부분이거든요. 그 일부분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그런 것보다는 좀 많은 문제를 또 확인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한 문제에 목숨 걸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 화분에 물 주시고 뭐 이런 꾸준해야 돼요. 꾸준하다는 거에 대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안 들었어요. 그럼 내일 들어야지 이러면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일 들어야지라고 해서 1시간 공부하실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럼 동영상 강좌를 1시간 들었다. 그럼 그 다음날 1시간 들을 거니까 2시간만 있으면 되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왜? 1시간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데 1시간, 2시간 걸려요. 정리하는데 30분 걸리고. 그리고 다 정리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실 때는 1시간 듣더라도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3, 4배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세네배 걸리는 시간까지 생각해 보면 오늘 안 들으면 내일 7시간, 8시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배우락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각 챕터 공부할 수 있는 스케줄표 같은 거 줬잖아요. 또 있어요.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하루하루를 꾸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꾸준하게 보느냐. 예를 들어 아침 10시부터 11시 반까지는 난 무조건 본다. 학원 가듯이. 학원 가듯이 난 10시부터 11시 반까지는 동영상을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직장인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8시부터 9시까지는 난 무조건 본다. 학원 안 가도 되니까. 그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컴퓨터를 무조건 틀고 나오게 하는 거죠. 그 시간에는 무조건 보는 거야. 그럼 월, 화, 수, 목, 금, 토 쫙 봤어. 그럼 내 걸로 만들면서 공부를 또 충분하게 또 2시간 정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흐트러졌다. 아, 내일 하지 뭐. 내일 해도 되죠. 근데 내일 또 이만큼 시간에 더블로 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느냐? 하루 이틀, 3, 4일 안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 이만큼 밀렸다. 포기해버려. 그럼 큰일 나죠. 안 한 거는 딱 포기하고 다시 안 들은 것부터 오늘 스타트하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긴 시간 동안 뭐 여행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스키 타러 갔다 올 수도 있고 해수욕장 갔다 올 수도 있고 해외여행 잠깐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마음 편하게 갔다 와. 어떤 딱 그 시간에 한 3, 4일 내가 배워야 된다고 하면 아싸리 공부를 딱 접어요. 접고 내가 그거를 거기에 푹 빠져. 머리를 다 비워. 스트레스를 다 풀고 오라 이거지. 신나게 놀고 딱 와서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하루하루씩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효과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을 꼭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내가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자꾸 해이해지면 목표의식에서 자꾸 멀어져. 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강사잖아 박용보? 아니야. 수업 들어보면 알아요. 전문용어 잘 안 쓰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저를 믿고 또 우리 배우락 강사님들을 다 믿으세요. 교주다 생각하세요. 그분들 다 저보다 더 많이 강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캐리어가 쌓여 있어요. 푹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 목표 점수를 내가 정해라 라고 하는 것을 왜 표현했냐면 우리가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과목별로 우리가 60점만 맞으면 평균 60점만 맞으면 합격해. 그러면 여기서 전략 전술을 세워야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6과목이야. 그럼 6과목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면 생각해봐. 구조과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역학하고 철근이 있어요. 시험과목의 순서는 아니야. 역학하고 철근이라고 하는 과목이 구조에 속하게 되죠. 근데 역학은 어때? 영어랑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공부를 해보시니까? 역학은요, 이렇게 좀 머물러 있는 데가 있어. 그러고서 내가 막 계속 공부하다 보면 탁 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60점에 머물러 있다가, 아, 내가 좀 깨우침을 가졌다 싶으면 70점으로 탁 올라가. 그러다가 또 막 좀 깨우침을 느끼면 한 80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탁 치고 올라가. 근데 내가 공부를 좀 안 했어. 근데 시험을 봐보니까 한 30점 가 있지 않아요. 희한하게 70점 정도는 맞아요. 뚝뚝 떨어지지도 않고, 팍팍 올라가지도 않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얘는 내공이 필요해. 다져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쪽 과목에 대해서 내가 좋아했고 나는 내공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득점을 표현하는데 대다수 학생들 보면 여기서 점수가 안 나와요. 잘. 그러면 마음 편하게 드세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여기서 50점만 맞겠다 이거야. 괜찮아요. 과락만 안 하면 돼. 40점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 35점, 30점 맞으면 꽝이야, 그건. 아무리 평균 높아도 꽝이니까 왜 내가 50점만 맞겠다 생각하냐면 난 반만 맞겠다 이거지. 어려운 거 하지 마. 영양성? 하지 마, 하지 마. 발력 구하고 전단력만 구해. 휘모멘트, 복잡한데? 하지 마. 틀린다 생각해버리란 말이야. 대신 나는 발력하고 전단력까지는 어떻게든 내가 알고 있는 데에서는 내가 풀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반만 맞으면 되잖아요. 반만. 대신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정확하게만 맞추잖아요. 그러면 50점에서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러면 제가 찍는 것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공부하면서. 찍기 신공이 나와요. 국가고시잖아.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 이런 과목은 나는 50점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이제 또 싫어하는 과목이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수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리학. 수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공부를 해보시잖아요. 유체역학이라 상당히 어려워. 근데 기사시험의 맹점은 뭐냐면 1분 10초 좀 안에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은 안 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준이 어떻게 돼? 일정 수준 딱 올라가다가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벗어나질 않아. 문제 패턴이 비슷해. 그런 거 따라가는 거야. 어려운 문제 풀지 마요. 대신 패턴이 그 벗어나질 않아. 벗어나지 않아. 그럼 패턴이 벗어나지 않는 문제는 내가 확실하게 맞추는 거야. 응? 정수함에 대한 거. 여러분도 딱 확실히 맞춰놓고 모관수 꼭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것도 딱딱 맞춰놓는 거지. 그런 건 내가 틀린다. 큰일 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어렵지 않으니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 나오니까 대다수 문제가 일정 수준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리학은 또 그런 장점이 있어. 그렇고 얘하고 조금 다른 과목, 완전 다른 과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물인데 상하수도라고 하는 과목도 있어요. 상하수도. 이 상하수도는 뭐냐면 계산 문제가 네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다섯 문제 정도 나와요. 나머지 문제는 다 뭐냐면 시방서, 법이야. 법. 우리는 뭐에 강해? 법에 강해. 왜 법에 강해? 외우면 되니까. 외우면 돼. 그러니까 고득점은 요 녀석에서 나타나는 거야. 상하수도에서. 상하수도는 고득점을 나타낼 수 있는 과목이에요. 계산 문제 빼고는 뭐 계산 문제도 4개에서 5개 정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다 법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고득점을 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수리학은 한 60점 정도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상하수도에서 한 80점 정도 목표를 두는 거지. 그리고 나서 측량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숨 쉬게 만들어. 아, 왜 측량학을 딱 하자마자 내가 한숨 나와? 학생들한테 대다수 물어보면 측량이 왜 싫어?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지도 잘 않았는데요. 오차가 싫어요. 아니, 오차 몇 문제나 나올 것 같아요? 20문제 중에? 한 두 문제 나와요. 하지 마, 그러면. 싫으면. 근데 안 하면 괜히 게임식 하죠. 오차를 받아들이세요. 측량은 무조건 오차가 나는 기계입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속으로 그럴 거야. 너는 강의하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아, 나도 측량 싫어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측량이 나고 운때가 돼. 현장 갔더니 측량하게 되고 강의 맡았더니 측량하게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얘는 안 벗어나. 사실 머리는 좀 복잡해. 하지만 안 벗어나. 그런 좋은 점이 있더라고. 얘는 그래서 나도 한 60점 정도 맞겠다. 목표를 정하고 하는 거야. 각 챕터별로 다 기계에 대한 것, 정의, 특징, 분류, 내용, 오차, 오차 조정. 이렇게 다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공부 쭉 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이제 토질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얘는 좀 강조하고 싶어요. 얘는 암기사항은 맞아요. 암기사항은 맞는데 왜 얘가 중요하냐면 얘는 2차 과목에서도 또 나와. 한 40%가. 내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1차 시험에도 있고 2차 시험에도 있는 녀석이야. 그냥 어디다 집중을 좀 많이 해줘야 돼. 토질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싫고 좋고를 따지지 마요. 얘는 무조건 80점을 목표로 하셔야 돼. 근데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두 과목이야. 얘 요 녀석 두 과목. 요 두 과목이 암기라고 하는 것을 왜 색깔을 많이 띠냐. 내가 정리한 것을 한번 싹 처음부터 끝까지 쫙 훑고 나서 시험 봐봐. 점수가 확 올라가. 근데 안 하고 일주일 뒤에 상하수 봐봐. 점수가 뚝 떨어져. 암기 과목이라는 거예요. 암기 과목. 그러니까 이 두 과목은 정리를 해놓고 수시로 자꾸 보시면서 고득점을 올려라 이거야. 고득점을. 그럼 상하수는 실기 때 나옵니까?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토질은 한 40%를 끼고 있어요. 그럼 얘가 기사로 끝나느냐? 여러분들 기사로 끝날 거야? 기술사 할 거잖아요.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시공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많은 상담을 해드릴 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라고 공부를 했잖아? 그럼 우리 무슨 관계야? 그래도 강의를 하고 배웠잖아? 사제지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내가, 엄마 공부해! 엄마!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사제지간이야. 인연이 작은 인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술사 할 때도 언제든지 노크하세요. 배우라고 통해서 박용복 강사님 제가 이제
기사를 땄고요. 이제 기술사를 또 하고 싶은데요. 제가 상담 다 해드려요. 기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사도 토질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토질이란 과목은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하실 때 토질이라는 걸 100%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아 좀 공부를 할 때 아 이런 거는 정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토목기사 필기를 하실 때 OT를 제가 쭉 가졌는데요. 목표는 우리가 6과목이잖아요. 결론을 말하면 120문제야. 그중에 몇 문제 맞자? 72문제 맞자. 이게 우리 목표야. 가장 경제적으로 공부한 거지. 이때 72문제 딱 60점이거든. 60점 얼마나 될 거야. 72개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전화를 딱 받으시면 아, 뭐 몇 점입니다. 60점 몇입니다. 합격하셨습니다. 그때 쾌감 한번 생각해봐. 찌릿찌릿 하잖아. 안전빵으로 한 75점 정도, 75개 정도 맞아주면 정확하게 합격입니다. 그러면 그날 내가 채점해보고 75개 맞았다. 그러면 이제 수고했잖아. 소주 한잔 마시고 그 다음날부터는 바로 실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 들어가시면서 실기에 대한 공부를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토목기사 필기를 준비하는 요령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도 그렇고 끝까지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것은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나 할 수 있다. 나 합격한다. 딱 베이스 까는 거지. 그리고 잘한 게 뭐라 그랬어? 배우락 선택한 게 잘한 거라니까. 배우락 선택 잘했어요. 왜? 강사 좀 빵빵하잖아요. 강의 잘해요 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시켜요.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상호 대화하시면서 필기까지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리라고 보장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